네, 장성에 있는 백양사에 왔습니다. 백암산 등산하려고. 주차장에서 탐방로 들머리로 계속 가는 중입니다. 네, 현 위치에서 영천굴 약산 쪽으로 올라가서 백학봉 쭉 올라가서 상황봉 정상 찍고, 네, 사자봉 찍은 다음에 문무람 쪽으로 해서 금강암 쪽, 다시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저쪽 뒤쪽으로는 내장산 보이죠? 예, 지난번에 제가 내장사에서 연자봉, 신선봉, 까치봉, 그리고 금선봉으로 다시 데려와서 내장사로 원점 회귀했었죠. 언제 시간이 되면은 저쪽 써레봉, 불출봉, 망예봉, 연지봉 쪽으로 등산을 하는 코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백양 탐방지원센터에서부터 백암산을 등산해 보겠습니다. 네, 백학봉 2km 남았습니다. 백학봉 쪽으로 가면 백양사 쪽으로 가야 돼. 네, 백양산에 이따 내려올 때 들렸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등산으로 가겠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는 백양사. 계속해서 백학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현 위치에서 약삼 백학봉 헬기장 쪽, 그다음에 상황봉, 네, 등산 사거리 사자봉 들렸다가 옹달샘, 일단 등산 사거리로 다시 와서 문무람 쪽으로 이렇게 와야겠습니다. 4,000원 주기 했잖아.
코스는 경사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려움이네요. 네, 현재부터 백합봉까지는 어려움입니다. 약 1.4km 구간인데 1.4km 구간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닌데 백합봉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약삼 백합봉 가는 길.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백합봉까지는 1.2km. 약삼 0.4, 0.9, 0.5. 네. 본격적으로 이제 산행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길입니다. 어려운 코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단이 1670계단입니다. 백합봉까지. 네, 이제 계단 시작입니다. 약삼입니다. 저기 백영산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약삼에서 백합봉까지 900m, 영천굴까지 100m. 네,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네, 저쪽에서 왔죠? 저쪽에서 와서 이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고. 네. 올라가야 합니다. 저기 보이는 게 영천굴이라고 써있네요. 아유, 우뚝 서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이 영천굴입니다. 기도하는 중이라고 들리지는 못하고. 네, 경사가 높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합봉. 이 계단을 올라왔더니 이정표가 있습니다. 백합봉 700. 저쪽에 보이시죠? 저리 올라가요. 네, 백합봉으로는
마지막 갈대 기다립니다. 예, 계단이 끝나니까 이제 이런 길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쪽을 올라갈까요? 아, 위험한 쪽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또 계단이 있습니다. 네, 저쪽부터 올라왔죠? 배경사 네, 아까 저쪽으로 올라가려다가 위험해서 안 올라갔습니다. 예, 이쪽 골짜기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계단 계속 여기선 계단이 안 보이는데 네,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경치를 한번 볼까요? 오늘 날씨가 맑고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구름이 가을 날씨처럼 네. 멋지게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합봉 정상 가기 직전에 지금 위치에서 조망을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야 돼요. 있습니다. 네, 소나무가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 수령도 오래된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아, 삼황봉까지 2.5km, 백합봉 200m. 아, 또 계단이네요. 또 계단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데가 방장산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가 아, 장자봉. 저 탑 있는데 옆에. 네, 저기가 도지봉. 저 뒤쪽에 뾰족한 봉우리가 아, 가인봉.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월봉산. 저쪽에 호수가 장성호. 이쪽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병풍산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백합봉에 왔습니다. 해발 651m. 조망은 나무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헬기장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갑니다. 네, 백합봉에서 헬기장 쪽으로 가는 길은 능선길, 그냥 평이한 능선길입니다. 창원까지 1.9km, 백양계곡 1.3km. 여기가 묘지 갈림길이네요. 저는 계속해서 직진을 하겠습니다. 헬기장 쪽으로. 네, 헬기장을 지나니까 상황봉 1.5km 남았네요. 내려갔다가 저쪽에 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쪽 봉우리 쪽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가인봉의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능선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네, 백합송에 왔습니다.
네, 저희가 가인봉. 그다음에 여기가 도지봉. 저쪽에 보이는 게 병풍바위, 병풍산. 희미하게 저쪽에 무등산 쪽인데, 네, 무등산입니다. 저게 무등산 천왕봉 쪽. 이쪽이 대각산. 또 희미한 거. 저기 병풍산. 요 앞에가 도지봉. 가인봉.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가야죠. 예, 도지봉이라고 합니다. 도지봉. 이쪽으로는 올라가는 길이 없네요. 네, 이 길로 와가지고 도지봉을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도지봉 정상에 올라오니까 정상석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정상석은 없습니다. 이쪽으로 못 올라오고 돌아서 반대편 방향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이쪽에 올라오니까 많이 보입니다. 조망이 확대했습니다.
저 밑으로 해서 지금 이쪽으로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쪽이 상왕궁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이 사자봉 갔다 내려와서 이쪽 계곡길, 저쪽에 길이 아까 보이죠? 네, 저 길로 내려가야 할것 같습니다. 상왕궁 쪽으로 가면 저쪽 뒤쪽으로 산 그림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잘안 보여요. 이쪽은 나무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지봉 정상입니다. 저 밑에 보이죠? 길이. 네, 저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서 왔죠. 네, 이쪽으로 가면은 상왕봉 또 보이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승창세제. 저쪽 지금 나무 사이로 보이는 데가 내장산 능선입니다. 정확히 보이면 제가 짚어드리겠는데, 정확히 지금 잘안 보이고. 저쪽이 연자봉. 이쪽에 보이는 게 신선봉. 저쪽으로 보이는 게 까치봉 쪽입니다.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쪽이 잘 보이려나? 올라가 볼게요. 이쪽에서 오늘 좀 많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쪽에서 보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저쪽 뒤쪽에 있는 것이 연지봉. 좌측으로, 그 다음에 불출봉, 이쪽이 까치봉,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게 신선봉, 저쪽으로 보이는 게 연자봉, 그 다음에 저쪽으로 보이는 게 장군봉. 네. 내장산 능선이 여기서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네요.
제가 왔던 능선은 저쪽 끝에서부터 백암봉 쪽에서부터 이렇게 능선 타고 계속 왔습니다. 지금 저쪽에 창원궁 비석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데요. 아, 저쪽으로 안 가고 먼저 내장산 능선을 보려고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저쪽으로 갈게요. 상암봉 쪽으로. 네, 상암봉에 왔습니다. 741m. 저쪽이 내장산 쪽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줬던 상암봉에서 바라본 전망입니다. 아까 봤던 데죠? 저쪽이 사자봉. 저쪽이 앞에 뾰족한 부분 장자봉. 저쪽 우측으로 보이는 게 예, 방장산. 예, 그리고 저쪽에 시루봉. 시루봉 이 얘기네. 시루봉. 저쪽 뒤쪽으로 보이는 게 갓바위라고 보이네요. 내려가는 것은 저 사자봉을 갔다가 이쪽으로 저 능선을 타고 와서 사자봉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쪽 계곡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제 사자봉 쪽으로 갑니다. 네, 사자봉 쪽으로 가다 보면은 조망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등선 타고 사자봉이 저쪽이죠. 저쪽 뒤쪽으로 무등산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쪽으로 제가 왔죠. 저 능선 타고. 이게 상황봉. 네, 다시 출발합니다. 네, 사거리에 왔습니다. 이리 올라가면은 사자봉. 네, 상황봉 쪽에서 왔죠. 하산할 때 이리 내려갈 겁니다. 백양사 운문암 쪽으로 사자봉까지 200m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이쪽 길로는 몽계폭포 쪽으로 내려가네요. 여기가 능선 사거리입니다. 사자봉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자봉에 도착했습니다. 723m. 조망은 나무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쪽으로 왔죠, 제가. 내려갈 때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가인 주차장까지는 4.2km. 가인 주차장은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저쪽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게 가인봉인데, 예.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자봉까지 왔으니까 한숨 돌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은 돌계단도 있고 데크도 있습니다. 계단. 네, 저쪽이 상왕봉이죠. 저쪽에 보이는 데가 도지봉. 저쪽 나무 사이로 뾰족하게 보이는 데가 백합봉입니다. 나무 때문에 잘안 보여요. 어쨌든 저 능선을 타고 이 상왕봉까지 왔다가 다시 사자봉 왔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계단도 있고요. 저 밑에라고 하면 이제 돌계단이 나와요. 이 계단이 끝나면 돌계단이 나옵니다. 이런 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네, 능선 사거리 왔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야죠. 네, 백양사까지 2.5km. 능선 사거리 400m 왔네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백양사. 네, 등산길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좌측으로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백양사까지 가야죠. 네, 아침에 약삼 가는 길로 왔죠. 네, 지금 우무람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났어요. 해경차까지는 500m.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